겨울왕국이 시위왕국이 되었다? 영화 겨울왕국 배경지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에서 관광객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민이 700여 명인데 하루 관광객만 최대 1만 명. 집 앞까지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한 거죠. 지난 5월에는 사진 찍기로 유명한 뷰포인트를 아예 거대한 울타리로 가로막았다가 비난 여론에 철거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시위에서 하루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오후 5시부터는 대형 관광버스 운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예 관광객한테 돈을 받기로 한 도시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인데요. 내년부터 관광객한테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주말에 당일치기로 관광을 오는 사람부터 우리 돈으로 최대 14,000원가량을 받는다는데요. 이렇게 콧대 높게 나온 이유 역시 오버투어리즘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 채 끝나지도 않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베네치아에는 3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돈 쓰고 가면 주민들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생활 물가가 크게 치솟아서 결국 60여 년 전에 13만 명이 넘었던 베네치아 인구는 현재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